여러분들에게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방침을 응징하고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우리 민주당이 미래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냈는데요.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미래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에서 지난번에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앞으로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개헌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은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몫 반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인 투쟁을 고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과 함께 할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